바늘꼬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호박 모양 바늘꼬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 뚜껑을 요 밑에 이렇게 받쳐주시면 선인장에 꽃이 핀 것처럼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호박 집게 핀 한복에 같이 매치하시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집게 핀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크기를 비교하시면 굉장히 작아요. 제가 요거를 하나로만 만들려고 했는데,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고 또 재단을 했어요. 원단을 같은 크기인데, 요런 식으로 호박 무늬를 낼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11.5cm 정도. 4.5cm 정도. 이렇게 그려진 타원형 연필 선대로 바느질을 해줄게요. 간격은 1cm 전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자,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아주 너무 촘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1cm 전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담겨주세요. 주머니처럼 만들어주실게요. 솜을 구입했는데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솜을 꺼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입구가 커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좀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입구를 조금씩 당겨주면서 솜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게요. 자, 솜이 막 나오죠. 이렇게 당기면서 들어간 솜이 나오지 않도록 당기면서 넣어볼게요. 아, 벌써부터 예쁜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너무 말랑하니까 조금 더 솜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꽉 잡은 상태에서 조금 당겨주시면 솜이 나오지 않죠.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주름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이렇게 주름 부분을 분산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호박 모양의 호박 줄무늬를 넣어줄 거고 하나는 그대로 그냥 가운데만 무늬를 주려고 해요. 여기를 마무리를 싶고요. 촘촘하게 지그재그로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0.8mm 진주를 가운데에 양식해 줄게요. 가운데로 일단 여기 원단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원단을 한번 꿰고 이 상태로 가운데에 진주가 8mm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짝 옆으로 끼워줄게요. 그리고 진주를 껴서 맞은편으로 바늘을 찔러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살짝 눌릴 수 있도록 당겨서 가운데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당겨서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짓고 또 한번 해줄게요. 꽉 잡은 상태로 매듭을 한번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튼튼하게 들어와서 장식에 넣고
조심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예뻐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한 번 더 마무리. 너무 예쁜 깜찍한 바늘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꽃잎이 다행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서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로 호박 줄무늬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 이쪽 가운데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꽂아줍니다. 잘 찔리지 않도록. 자,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꽃 모양 사이로 무늬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중앙으로 지나서 위를 잡고 원단에 끼워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여기서 힘이 필요한데요. 당겨서 반대쪽으로 갈게요. 반대쪽으로 와서 천을 누르고 중앙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중앙으로 보냈으면 이렇게 되셨으면 중앙 맞춰주시고 이쪽이 지금 느슨해졌어요. 그럴 때는 얘를 당겨서 조여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 꽃잎 또 사이로 가서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느슨해지면 한번 매듭을 짓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주고요. 저는 지금 한 번씩 더 이 실 모양이 살짝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 이쪽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지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게 바늘이 단단해서 잘 안 빠지면 저는 가위에 요 부분으로 바늘을 잡고 이렇게 당길 수가 있거든요. 요 실 부분하고 요 부분이 살짝 두께가 틀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할 때는 좀 힘들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바느질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가운데 장식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으면 잘라주시고 일단 가운데에서 진주 크기만큼 양쪽으로 살짝 이렇게 0.8mm니까 이 정도 너무 정가운데 아니고요. 자, 진주 아래 통과해서 놓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당기고요. 진주를 넣어서 건너편으로 이쪽에서 나왔으면 살짝 건너편으로 이렇게 어디로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뻑뻑해서 이렇게 바늘을 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잘 들어가죠. 한 번 더 기스 갈 수 있으니까 진주를 살짝 옆으로 치우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해서 바늘을 빼셨으면 일단 진주를 통과하시고 진주를 통과하신 후에 이 바늘이 나온 실을 좀 당겨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당겨서 이렇게 진주 알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당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기왕이면 진주에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단이 굳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아니어도 그냥 민무늬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화려한 꽃무늬여도 좋고, 그리고 이런 체크무늬도 예쁘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너무 예쁘죠?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하나는 호박 모양을 주었고요. 하나는 진주 장식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 호박 무늬가 아닌 진주 장식을 한 바늘꽂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치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중앙이 될 수 있도록 꾹 눌러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붙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꾹 눌러줄게요. 이렇게 꾹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연결된 이음새를 좀 예쁘게 장식하고 싶으시면 이런 레이스 끈을 이용해서, 레이스 리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글루건으로 붙여주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본 장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쁜가요? 네. 자,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